윤상현 의원과 유상봉 씨는 적어도 세 번을 만났는데요. 유상봉 씨 측은 롯데와 관련된 건설 현장 식당 등을 수주했습니다. 유상봉 씨는 공직자들을 만나면서 금품을 건네왔고 그때마다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직접 관련된 것이 없으며 통상적인 민원 처리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유상봉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이제 윤 의원과의 관계는 끝났다며 선거와 관련된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윤 의원 측이 상대 후보를 검찰에 고소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선거 공작인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걸까요? 청와대 행정비서관 출신의 남영희, 보수 통합을 앞세운 안상수, 터줏대감 무소속의 윤상현, 인천 미추홀구 을은 총선 격전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윤상현 후보 현재 1위, 민주당 남영희 후보. 선거 결과는 남영희 후보와의 박빙 끝에 단 171표 차이로 윤상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1.5% 포인트 차로 희비가 갈렸습니다. 남영희 후보는 막상 선거가 끝난 후 돌이켜보니 당내 경선 당시 이해하기 힘든 일을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경선 직전에 여기 인천에 있는 인천뉴스 대표 이름도 얘기해도 돼요? 강명수 대표라고 그분이 경선 직전에 저를 혼자 조용히 오라고 꼭 도와줄게 있다는 식으로 해서 민주당 경선 준비가 한창이던 2월 12일 인천 지역의 한 언론사 대표가 은밀하게 서류를 건넸다고 합니다. 윤아, 이거 보면 그때 찍어둔 당시의 서류는 흔히 검찰에 제출하는 진정서였습니다. 봉투였고, 뭐 이거 보면서 그분이 이제 주위를 경계를 하면서 이거를 중앙당에 갖다 내라. 그러면 네가 100% 저기 후보가 된다. 단독 후보가 돼야지 경선하면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구나. 진정서를 건넨 강명수 대표를 만났습니다. 나는 저 밝힐 수도 없지만은 그 진정서 입수한 건 사실이고 진정서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는 기본 아니겠어. 이 사람 내린 게 있으니까 공천 저 주시기 전에 좀 살펴봐 주시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진정서의 내용은 인천의 전 구청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폭로였습니다.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019년 8월에 작성된 진정서였습니다. 20년 2월 12일이니까. 뇌물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은 박우섭 전 남구구청장. 그는 민주당 경선 후보자였습니다. 경선을 앞둔 시점에 맞춰 진정서가 등장한 셈입니다. 박우섭 전 청장이 진정서 내용을 제대로 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진정서에 나와 있는 뇌물수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황당하죠. 이건 완전 거짓말이고 그거를 누가 이렇게 한 발을 운영하도록 해주라 이런 얘기를 내가 한 기억이 없어요. 평상시 사람이 이렇게 지어내기에는 동호계좌로 와서 뭐 했고 저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자세해서. 근데 이게 자세하기는 하지만은 네. 예를 들자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500만 원씩 6천만 원 12번에 나눠서 지급을 했다고 그랬는데 네.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거든. 박우섭 전 청장의 진정서를 쓴 이는 유상봉 씨입니다. 그는 누군가가 시켜서 쓴 진정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다른 게 아니고 그 박우섭 청장님에 대한 그 진정서를 써주는 그런 게 뭐 조건으로 이제 자기가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윤상현 후보가 사전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박우섭 전 청장을 민주당 후보로 나오지 못하게 진정서를 써달라고 했다는 것. 어머니 시원하세요? 네. 쥐가 좀 흔들어요. 하필 보면 자기 지역구로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면서 이제 다른 그 갑구로 뭐 이렇게 나오게끔 그렇게 얼굴로 나온 걸 포기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박우섭 전 청장에 대한 진정서는 여러 개였습니다. 2004년에 돈을 직접 주었다는 진정서, 그리고 제3의 인물을 통해 돈을 주었다는 2013년의 진정서. 윤 의원의 필요에 따라 내용이 추가됐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전달을 한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내가 전달한 걸로 해서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해달라고, 또 실질적으로 목격자가 있는 걸 써달라고까지 했었어요. 조작이네요, 그럼요. 그건 조작이죠. 윤상현 의원이 요구한 진정서는 또 있다고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했던 그 즈음입니다. 사랑하는 미추홀구 총장님, 이번 미래통합당의 공천은 정치공학으로 민심을 짓밟은 참 나쁜 공천입니다. 안상수 전 인천시의장이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것은 대의도 명분도 없는 일입니다. 윤상현이 아무리 지역하고 주민들하고 유대가 강하다 하더라도 안상수라는 대물이 왔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를 갖고 가냐에 따라서 판은 끝나요. 게임은. 근데 안상수라는 분이 흡입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뿐이 없었어요. 그러고서. 당시 유상봉 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아들 유 씨를 통해 안상수 진정서를 요구하자 2008년부터 안상수 측에 수차례 거액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적게 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안상수 씨가 그걸로 이제 전략공천을 받아서 그걸로 국회의원을 나오게 됐다고, 안상수 의원에 대한 진정서를 이제 윤 의원님께서 써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정서를 써서 보냈지만 윤상현 의원의 요청으로 고소장으로 바꿨고, 아들을 통해 4월 2일 검찰에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안상수 시장 시절 개발 호재였던 인천 송도 570구의 건설 현장 식당 수주를 위해 유상봉 씨가 약 20억 원을 안상수 전 시장 측근에게 입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학금 명분으로 돈을 건넨 정황 등 고소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실제 2009년 11월 유상봉 씨는 해당 현장 식당을 수주했습니다. 안상수 전 인천시의장은 유상봉 씨의 고소장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뭘 해주기로 했다는 거지? 송도 테마파크 건설 현장에 한바 수주로. 한바 해주고 그러는 거를 그걸 약속을 그 계약서로 하고 그러나 난 그것도 잘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뭐 자기 조카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누가 보면 정말 팩트에 의거해서 이제 쓴 것 같거든요. 나랑은 관계도 없는 거지만 자기들끼리 뭐 거래가 있었어도 그 자체가 범죄 구성이 안 된다 해서 불기소가 됐고 나는 내사종결이 된 거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실제로 뭐 우리가 영향력 행사를 할 상황도 아니긴 했지만 뭐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법적으로 다 끝난 일이야. 유상봉 씨는 이미 같은 내용으로 안 전 시장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2017년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유해미실된 걸 다시 이렇게 쓴다는 것은요, 그건 써봤자 필요가 없어요. 이게 선거용으로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쓴 것이죠.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3월 말 4월 초. 윤상현 의원 측은 지지율이 앞서기는 했지만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 뛰겠습니다. 기호 8번 윤상현 컨설로 도달했습니다. 아들 유 씨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파일에는 안상수 전 시장 고소장이 선거에 이용된 정황이 엿보입니다. 안상수는 중간에 어제 한나라당 공천이 마무리됐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그 안상수를 끌어내리려고 계속 갔다고. 안상수 자료를 아버님이 다 보냈잖아. 그것으로 이제 뭐 윤상현 쪽에서 예, 딜을 하겠지. 예, 그래서 어쨌든 어제도 밤새 있었어요. 뭐 자료 같은 거 주고 기자들 만나고. 윤상현 의원이 될 것도 같아, 될 것 같아. 예, 되면 사실 아버지 뭐 공로구도 있는 거죠. 신문에 7군데 났어요. 이제 안 됐을 때는 다 죽는 거죠.
당시 안상수 관련 기사가 인천 언론에 쏟아졌습니다. 유상봉 씨가 쓴 고소장 내용이 인용된 기사들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안상수 후보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며 부정적인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이거는 유상봉이가 저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 우리한테 무슨 사전에 공갈친 것도 없고 이렇게 할 테니까 뭐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한 적도 없고 이제 실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에 관한 이익은 윤상현 측에서 이익을 보는 거지. 그래서 윤상현이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이제 없는 거지. 제 진정서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본 분들이 이제 또 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뭐 진짜로 진심으로 미안한가 하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유상봉 씨는 처벌을 각오하고 윤상현 의원과의 거래를 폭로했습니다. 윤 의원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혜택을 주면서 윤상현 의원이 무엇을 얻으려고 한 것인지 그것이 선거에 있어서 어떤 부정한 이익을 보려고 한 것이었다면 뭐 공직선거법으로 결국에는 처벌을 받고 또 그게 만약 허위 내용에 고소를 하도록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유상봉하고 그런 거래를 하고 그 사실을 그렇게 왜곡해서 만들어 달라고 할 정도의 없는 사람들 아니셨습니까?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의원님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만나지 않은 게 좋겠습니다. 선거 공작 의혹의 당사자인 윤상현 의원. 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본회의가 열린 날 윤 의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 의원회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차례 만남을 요청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지역구에도 그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공식 질의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공작 의혹에 대한 입장, 그리고 건설 현장 식당 이권을 준 사실에 대한 질문에도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이 주관한 행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도 참석을 안 하시고 어디 계시는지 두문불출이신 상황이잖아요. 국회의원이신데. 다른 의원님한테 관심 굉장히 많으셔서. 유튜브나 이런 데도 나오셨잖아요. 특보님. 네. 제가 뭐 계속 내포토를 보고 있는 자가 있으니까. 네. 윤상현 의원을 유일하게 볼 수 있었던 건 주말 윤 의원의 집 앞이었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네. 아, 안녕하십니까. 저희 MBC PD수첩입니다. 예, 예. 저희 몇 번 연락드렸었는데, 예, 예. 질문들 게 몇 가지 있어갖고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아, 제가 뭘 가져왔는데 여기까지 오실 필요는 없고요. 아, 저희가 유상봉 씨하고. 아니, 제가요. 네. 다음에 저기 연락을 드릴게요. 저희 공문도 여러 번 보냈었는데, 질문지도 보내드리고요.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상봉 씨하고. 연락을 주겠다던 윤 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팩스입니다. PD수첩의 촬영이 악의적 모욕 영상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PD수첩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인입니다. 건설 현장 식당 이권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선거 공작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윤 의원은 공인으로서 충실하게 해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언론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도리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게 온당한 일일까요? 과연 사선 의원의 이름값에 맞는 행동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인천지방경찰청은 유상봉 씨뿐만 아니라 그 아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의 보좌관까지 피의자로 전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수사가 시작됐지만
윤 의원을 소환해 관련 여부를 직접 조사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오는 10월 전까지 선거 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남김없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만약 선거 공작으로 투표 결과가 왜곡된다면 민주주의도 함께 허물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국민들이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산 과정에 대해 아시는 분을 찾습니다. 해당 교회 신도 및 가족, 집회 참가자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